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공략할 맵은 이제 유튜브 댓글로 시간계산기님께서 신년 모드, 노빵꾸 모드 아무 맵이나 해주시면 안 되나요? 어떻게 어려워졌는지 궁금해요. 유튜브 풍타지5 이제 뭐 숙련 모드 쳐도 안 나와서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모바일 버전은 이제 제가 이제 음질 상태도 별로 안 좋고, 이제 그냥 모바일로 녹화하면 음질 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초창기에 이제 그 모바일로 녹화한 게 지금 몇 개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시면은 끝에. 근데 이제 그 녹화 상태가 음질도 안 좋고 이제 제 핸드폰 기종이 좀 이제 안 좋아서 렉도 좀 심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타워를 좀 여러 개 깔면은 렉이 걸리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으로는 이제 제가 못 보여드릴 것 같고, 모바일 버전 참고하실 거면은 뭐 숙련 모드는 아니지만 이제 막 그 깨놓은 게 있어요.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제 유튜브 거의 초창기 영상들이 다 모바일로 찍은 건데, 그건 이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제 유튜브 그 핸드폰 녹화하고 유튜브 올린 건데,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원래 이제 모바일 유저인데 이제 스팀으로 넘어왔죠. PC 버전으로 녹화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 이제 영상 올릴 겸. 일단은 이제 숙련자 모드가 어떤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늘 할 맵은 원숭이 도로입니다. 일단 아무 맵으로 깨달라고 하셔가지고 원숭이 도로 이제 가장 이제 뭐 기본적인 대표적인 풍타디의 이제 뭐 기본 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풍타디 유저라면은. 요거 이제 마스터리 모드 보시죠. 숙련자 모드로 깰 건데, 숙련 모드 깰 건데, 이게 숙련 모드가 요거예요. 지금 11시 방향에 왼쪽 상단에 이 별표 있잖아요, 버튼. 요거를 이제 누르면은 어떻게 되면 여기 이제 마스터리라는 글자가 뜨고, 메달도 지금 이제 원숭이 그림이 좀 있는데, 요거 메달도 이제 막 별표 그림으로 바뀌고 이제 마스터리 요렇게 떠요. 이게 숙련 모드예요, 숙련 모드. 숙련 모드 보시면은 이제 뭐 아직 클리어는 안 해놨고, 아직 하나도 제대로 막 불가능 모드 클리어는 안 해놨고, 저는 이제 원래 이제 고급 맵부터 해가지고 고급 전문 극한 맵 요거 이제 모두 그 불가능으로 공략을 한 상태에서 숙련 모드로 넘어갈라 했는데, 이제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시간계산기님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도 저한테 이제 숙련 모드가 어떤 거냐고 여쭤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시간계산기님이 이렇게 막 상세하게 여쭤보셔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숙련 모드로 이 원숭이도로 불가능 한번 이제 깨도록 할게, 설명을 해주면서 어떻게 바뀌었나. 일단은 이제 공략 전에 앞서서 이제 프리미엄 스토어는 모두 이제 비활성을 해놨죠. 모바일 유저분들, 이제 초보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모두 비활성을 했습니다. 이제 원숭이 실험실은 제가 이제 모두 다 언락을 풀었거든요. 숙련 모드를 이제 극한 모드까지 모두 다 풀었기 때문에 이제 레벨 13단계 끝까지 찍었죠. 터트리니님 이제 마스터를 했고, 그쵸? 마스터하면 이제 터트리니님이 40%가 증가가 되고요. 공격속도도 이제 마스터를 했는데 이제 26%가 증가해요. 공격속도가 26% 되게 크죠. 그리고 이제 시작현금도 이제 처음에 400원을 더 받고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가도 레벨 13단계인데 99%를,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만원짜리를 지으면은 이제 그 9,900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마스터 했고, 그리고 이제 시작 생명과 이제 그리고 이제 큰 풍선 파괴 능력 쿨다운은 이제 11레벨까지 현재 찍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전문 빌딩은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가 제일 자주 쓰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분께도 이제 추천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타트 훈련 시설 요걸 이용해서 깰 거예요. 요게 이제 뭐 어떤 맵에서 쓰든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깰 거고요.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바뀌었는지 이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거 마스터리 모드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빵꾸 모드로, 불가능 모드로 이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어느 맵이나 똑같이 이제 원숭이 배치가 가장 중요하죠. 그쵸? 숙련 모드라고 너무 쫄지 마시고 이 원숭이가 제일 많이 때릴 수 있는 이런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제 세 면을 때리죠. 양쪽 옆에 때리고 이제 위쪽 면을 때리고 해서 이제 세 방향을 때리게끔 이렇게 좀 많이 때리는 자리에다가 이제 하나씩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여기다 배치를 할게요. 얘는 이제 제일 많이 때리니까 보시면 이제 왼쪽 때리고 아래쪽도 때리고 오른쪽도 잠깐 때리고, 혹시나 이렇게 돌아서 놓치잖아요. 몇 마리 놓치면은 이쪽에서 이제 조금 때려주시겠죠. 그쵸? 이걸 이용해서 이제 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원숭이 두 마리만 배치하고, 지금 보시면은 파란 풍선이 나오죠. 그쵸? 파란 풍선이 나오죠. 숙련 모드랑 일반 모드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원래는 이제 빨간 풍선이 나와야 되는데 파란 풍선이 나와요. 풍선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돼서요. 지금도 이제 빨간 풍선이 좀 많이 나오는 구간인데
파란 풍선만 나오고 있죠? 그쵸? 파란 풍선 계속 나오다가 이제 초록 풍선 나오고, 그쵸? 거의 이제 그냥 숙면 모드는 빨간 풍선에 이제 빨간 풍선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그냥 풍선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46라운드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46라운드에 이제 MOAB 등급의 이제 파란 풍선이 나오는데, 파란 풍선 대신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이제 빨간 풍선이 나와요. 그때 그것만 이제 잘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바나나 농장 요걸 짓도록 할게요. 1200원이 모였으니까 이제 바나나 농장 하나 짓고, 요런 식으로 한 마리를 놓쳐도 여기서 이제 잡아주죠. 그쵸? 이런 배치가 굉장히 이제 효율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이제 추천하고 싶네요. 스타트 일단 계속 돌려볼게요. 그리고 요 이제 더 많은 바나나 요 업그레이드 해주시고요, 빠르게. 그리고 요 스타트 여기 이쪽에다가 원숭이 한 마리만 깔아주도록 할게요. 230원이거든요. 230원이 모이자마자 여기다 한 마리만 깔아주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있는 원숭이는 좀 이따가 이제 다시 팔 거기 때문에 그냥 잠깐만 둔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차피 230원인데 되팔면은 227원이에요. 3원밖에 손해를 안 봐요. 3원밖에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여기다 배치를 해주다가, 어차피 지금 당장 이제 바나나 농장 업그레이드도 못해요. 그냥 배치만 잠깐 해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3원 손해보고 라인을 좀 더 안전하게 막으면 이득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현재 라운드는 이제 8라운드고 9라운드도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한 마리만 설치할게요. 요것도 이제 다시 팔 거예요. 자리가 안 좋으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제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자리는 아니고, 이 자리는 이제 그 공짜 원숭이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팔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공짜 원숭이 이제 10라운드에 공짜 원숭이 한 마리씩 나오는데, 다트 훈련 시설 때문에 보시면 이제 공짜 원숭이 한 마리가 나왔죠. 요걸 이제 여기다가 깔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 1200원이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이제 바나나 이거 깔아주시고 잘 맞고 있죠. 그쵸? 원래 이게 파란 풍선이 되게 물량으로 나오는 구간인데 초록 풍선이 나오죠. 여기서는 이렇게 놓치면은 그냥 로드 스파이크 깔아주세요. 어차피 이득 보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이제 요걸 팔아주시고 이제 바나나 대농장 요걸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그 원숭이 업그레이드는 지금 보시면 얘는 3명을 때리잖아요. 왼쪽 오른쪽 위쪽 때리잖아. 근데 그 아래 원숭이는 왼쪽하고 오른쪽만 때리잖아. 얘부터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른쪽 3개부터 3번째 것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요. 돈 되는 대로 보시면 이거 분홍 풍선 놓쳤잖아. 로드 스파이크 박아주세요. 이거 분홍 풍선은 얘 혼자서 못 막아요. 로드 스파이크 박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삼중 다트 요거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이제 왼쪽 거 하나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왼쪽 하나 사거리 업그레이드 하니까 이 위쪽도 사거리가 닿죠 지금. 그럼 이제 얘도 이제 세 면을 때리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한 거기 때문에 당분간 얘를 믿고 이제 농사를 다시 짓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1010원이 모였고, 이제 돈 되는 대로 옆에다가 이제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거. 스타트 또 눌러주시고. 잘 막죠? 그쵸? 그리고 또 스타트. 그리고 이제 1050원 정도, 이제 900원에서 950원 정도 사이에 돈이 모이면은 이거 팔아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판매가가 있기 때문에 별로 손해도 안 봐요. 그러니까 판매가가 이제 바나나 농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판매가가 지금 99%예요. 이제 모두 마스터를 해서 99%인데 이제 바나나 농장이 불가능 모드에서 이제 1200원을 하거든요. 1200원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판매가가 1188원이죠. 다시 팔아도 12원밖에 손해를 안 보는데, 바나나 한 송이를 더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바나나는 이제 바나나 세 송이 캐는데, 그걸 팔고 이렇게 두 개를 지으면은 바나나 두 송이 해서 네 송이를 먹잖아요. 그래서 한 송이를 더 먹기 때문에 어차피 12원 손해보는 거 치고는 이제 한 송이 더 먹는 게 더 이득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되고요. 판매가를 잘 이용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빨리 재빠르게 이거 지어주도록 할게요. 더 지어야 되나? 아, 딱 됐네요. 그쵸? 그리고 요거 이제 업그레이드, 그 더 많은 반환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 맨 위에 있는 이 길에서 막 이제 막 노란색이나 분홍색이 막 지나다닌다 하면 여기다 그냥 로드 스파이크 한두 개 정도 깔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빨간색이 지나가면은 그냥 냅두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제 팔고 이제 더 바나나 대농장 이거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바나나 대농장 이제 두 개죠. 그럼 이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그 원숭이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 20라운드에요 요 이제 공짜 원숭이는 이 아래다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쪽에다가. 그리고 이 공짜 원숭이를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돼요. 얘를 이제 1 3어 해주시면은 이렇게 그 왼쪽 때리고 오른쪽 때리고 아래는 좀 때리고, 그리고 이제 캐모가 캐모 풍선이 24라운드에 나오잖아. 그때 이제 이 강화된 시력을 업그레이드 하면은 위쪽도 때리게 돼요. 그럼 이제 얘는 이제 거의 메인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 사방으로 다 때리면서 이제 막 제일 주도권이 좀 많은 그 원숭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캐모 풍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고요. 아, 이렇게 농사를 좀 더 지어주면 돼요. 아, 그리고 이거 납풍선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 22라운드에서 납풍선이 나와요. 숙련 모드는 원래는 이제 일반 모드는 28라운드에서 납풍선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제 방금처럼 이제 숙련 모드는 22라운드에서, 그러니까 이제 풍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는 모드이기 때문에 22라운드에서 이게 납풍선이 나와요. 캐모 풍선은 어차피 똑같이 24라운드에서 나오는데 납풍선을 조심해 주셔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납풍선이 나오면은 이제 뭐 저는 이제 이 다트 원숭이를 깨니까 그 다트 훈련 시설에서 이제 다트가 이제 폭발하는 다트를 던지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요 이제 원숭이로 안 깨신다면은 이제 저 납풍선 22라운드에 굉장히 빨리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 현재 라운드 23라운드인데 요거 이제 팔아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 바나나 짓는 법은 이거 알려드릴게요. 바나나 농장을 여기다가 이제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해가지고 8개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쪽에 8개 짓는 게 아마 최선일 거예요. 이쪽 땅에만.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모바일 유저분들은 이렇게 막 마우스로 바나나를 못 먹고, 이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모바일로 할 때 이제 농부를 많이 지었어요. 농부는 한 이쯤에 지어주시면 돼요. 농부 이쪽에 짓고 바나나 농장들 공사 말이 꼬이는데, 바나나 농사를 지을 때 여기다 이제 8개를 이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농부를 여기다가 이제 한 마리만 깔아주시면 돼요. 이거 배치는 제가 하는 배치 따라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라운드는 24라운드인데 이제 아까 말했던 강화된 시력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이 맨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이 세 마리 중에서 맨 아래에 있는 원숭이한테 강화된 시력을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이제 많이 때리죠? 그쵸? 이 왼쪽 길게 때리고 오른쪽도 많이 때리고 위쪽도 이제 때리게 되고 이제 아래쪽도 때리게 되고, 이제 캐모 풍선 이렇게 잡아주시고 요거 이제 팔고 바나나 대농장 지어주세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무지개 풍선이 방금 나왔는데, 26라운드에 이제 무지개 풍선이 나오는데, 무지개 풍선 자체는 이제 원숭이 실험실을 이제 저만큼 이제 좀 많이 찍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의미가 없죠. 세라믹 풍선부터가 이제 좀 빡세고 이제 무지개 풍선까지는 요정도 스펙으로도 잡을 수 있어요. 이제 터트리는 힘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격 속도를 이제 마스터했기 때문에 이제 무지개 풍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공략 때마다 무지개 풍선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제 이쯤 스펙이 되면은 무지개 풍선은 그렇게 겁나지가 않죠. 그리고 맵도 뭐 쉬운 맵이라서 일단 농사를 계속 짓도록 할게요. 농사를 이제 최대한 많이 지어보고, 그리고 바나나 대농장 하나 더, 그리고 이제 스타트, 그리고 여기 아래다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여기 이제 꼭지점 있잖아, 이 모서리 집 부분에 맨 끝에 맞춰서 이 바나나 농장 하나 지으시고, 그 옆에 오른쪽에 하나 지으시고, 아래 하나 지으시고, 이쪽 그 5시 방향
제일 끝에 여기서부터 이제 나무 아래다가 지어주시고 이 선에 맞춰서 이 바나나 농장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 그 아래 이제 지어주시면 이렇게 한 줄에 네 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옆에 이 옆에 왼쪽에다가 두 개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여덟 개를 지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알차게 지어주시면 되니까 이 농장 배치 참고하시면 좋아요. 이거 제가 이제 좀 농장 중이라서 이제 농장 위치를 굉장히 이제 맵마다 좀 연구를 하는데 막 이런 외곽 1시, 11시, 막 7시에 짓기엔 좀 빡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농부를 이용해서 먹을 때가 많은데 농부를 막 4개를 설치해서 막 게임 할 수도 없고, 그쵸? 농부가 좀 아깝잖아요, 돈이. 그니까 이 배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나무 왼쪽에다가 농부 지으시면 돼요, 모바일 유저분들은. 여기 현재 이제 29라운드고, 29라운드까지는 막을 거예요. 그쵸? 요 팔아주시고, 바나나 대농자. 여기까지 지어주시고, 이제 13업을 눌러주세요, 모두. 모두 돈 되는 대로. 그니까 30라운드가 무서운 건 아닌데, 31라운드부터, 숙련 모드는 이제 31라운드부터 되게 무섭거든요? 31라운드부터 이제 물량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31라운드에 맞춰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돼요. 얘도 이제 13업. 캐몬 풍선은 당분간 안 나오니까, 13업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짜 원숭이가 이제 30라운드 지나 나왔는데, 이제 요, 맨 위에 있는 원숭이를 기준으로 왼쪽에 지어주세요, 얘는. 왼쪽에 이렇게 이쁘게. 그러면 이제 위에 때리고 왼쪽 때려요. 그리고 얘도 1, 3업을 해주면은 오른쪽도 때리겠죠? 이렇게. 좀 많이 때릴 수 있는 구간에다가 이렇게 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1라운드 무지개 풍선 되게 많이 나오죠? 그쵸? 요게 좀 빡세거든요, 생각보다. 저거를 잘 잡아주시면 돼요. 저렇게. 업그레이드 해놓은 다음에. 업그레이드 괜히 안 하면은 이제 못 잡을 때가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무지개 풍선이 처음에 이제 막 몇 개 안 나오는 거는 이제 그냥 무시하고 잡아도 되는데 저렇게 막 여러 개 나오면은 좀 힘들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33라운드인데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요 가운데 있는 원숭이 2, 3업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2, 3업 원숭이가 지금 두 마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마리만 그 캐모를 때리게끔 업그레이드 해주시면은 절대 이제 캐모 풍선 안 놓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캐모 풍선을 33라운드에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33라운드에 2, 3업 한 마리만 더 해주시면은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농사 좀 더 지어주시고 농사 잘 짓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바나나 대농장 하나 더 지어주시고 이제 다음 라운드가 35라운드인데 35라운드가 원래 일반 모드에서는 이제 그 무지개 풍선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라운드예요. 근데 무지개 풍선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여태. 그쵸? 숙련 모드가 약간 이렇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싶었고 이제 그럼 35라운드에 무지개 풍선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세라믹 풍선이겠죠? 세라믹 풍선이 나오니까 세라믹 풍선은 그래도 좀 빡세거든요, 아직. 좀 빡세니까 여기다가 이제 원숭이 한 마리를 더 설치를 하고 얘도 이제 1, 3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저랑 스펙이 비슷하시면 이렇게 6마리만 채우시면 돼요. 이렇게 6마리 채우시고 여기다 이제 농장은 여기 보시면 들어가죠, 그쵸? 잘 지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그리고 1200원이 남았으니까 요 업그레이드보다 그냥 여기 원래 들어갔는데 그냥 농장 하나 아무데나 더 짓고 이렇게 돈을 수급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요 이제 다 팔면은 공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공장이 좀 애매하게 안 나오려나? 좀 애매하거든요 가격이. 지금 보시면은 공장이 안 나오네요, 그쵸? 공장이 안 나오니까 요럴 때 어떻게 하냐, 이 공장 버그를 이용할 거거든요. 이제 바나나 13 상자를 먹을 거예요. 이제 이거 꿀팁은 이제 그 유튜브 정덱 그 꿀팁 이렇게 치시거나 정덱 버그 이렇게 치시면 제가 이제 그 구독자 100명 이제 넘어가지고 이제 그거 이벤트성으로 이제 글을 올렸어요. 풍타디 이제 꿀팁하고 이제 버그를 올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스타트를 누르고 이제 바나나 연구시설을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 되는 대로 이거 오른쪽 업그레이드를 바로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전략 정리를 하자면 스타트 게임 스타트 누르고 왼쪽 업그레이드 해주고 돈 되는 대로 오른쪽 업그레이드 잘 보세요. 스타트 왼쪽 업그레이드 이제 오른쪽 업그레이드 돈 되는 대로 이렇게. 그럼 이제 바나나 13박스를 먹고 그리고 이제 600원짜리를 이제 꽤 많이 먹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숙련 모드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숙련 모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여기서 그냥 냅두세요.
그리고 이제 이 바나나 그 이 마을을 이 원숭이 사거리 다 닿는 곳에다 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거 업그레이드 이 강화된 시력은 모두 이제 업그레이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돈 되는 대로 요거 이제 변신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모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바나나 공장을 계속 지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빡세요. 40라운드에 이제 MOAB 등급의 풍선이 6대가 나와요. 6대. 그것도 이제 잘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잘 막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거 변신 한 마리 됐고, 그리고 이제 요거 기본적인 거 업그레이드 좀 하도록 할게요. 서트리는 힘도 하나 찍어주세요. 서트리는 힘이 뭐냐면은 관통 확률이에요. 관통 확률. 원숭이 실험실에도 있잖아요. 바로 스타트 눌러주시고 이렇게. 방금 보셨어요? 방금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39라운드잖아요. 39라운드에 마지막에 이제 세라믹 풍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세라믹 풍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세라믹 풍선은 일부러 여기까지 보내놓고 이쯤에서 이제 올 때 변신을 눌러요. 그러면 이제 오면서 세라믹 풍선이 이제 다 잡히고 바로 스타트를 눌러주세요. 40라운드 바로 돌려주세요. 39라운드 끝나자마자 40라운드 바로 돌리면은 이제 MOAV 등급의 풍선이 6대가 나왔잖아요 방금. 그거 딱 잡으면은 변신이 끝나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거는 이제 뭐 저만의 약간 시간 계산을 한 막 노하우 같은 건데 요거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위기는 좀 넘기긴 했는데 변신 원숭이 한 마리만 더 만들도록 할게요. 이제 8200원까지 모아가지고 세라믹 풍선이 나올 때마다 변신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일단 변신 원숭이 한 마리 더 만들었고 세라믹 풍선 나오죠? 근데 입구 컷이 되네요 지금. 그쵸? 별로 안 나오면은, 세라믹 풍선이 많이 안 나오면은 이렇게 입구 컷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MOAB 등급의 풍선 나오면은 이렇게 변신 눌러주세요. 변신. 그리고 이제 농사 이렇게 지어주시고 다음 라운드 이제 45라운드인데 45라운드에 그냥 변신 눌러주세요. 어차피 45라운드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이게 풍선이 처음에만 이제 좀 세라믹 풍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설렁설렁한 이제 풍선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변신 다시 찾잖아요 두 개로. 그쵸? 두 마리밖에 없는데 변신이. 어차피 46라운드 되기 전에 변신 차기 때문에 45라운드는 그냥 변신 한번 처음에만 눌러주신 상태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46라운드 이제 빨간색 등급의 이제 큰 풍선 그 항공모함이 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항공모함 풍선 그걸 이제 잡아주시고, 그리고 46라운드 초반에 이제 MOAB 등급의 풍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변신을 잘 눌러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빨간 풍선 나올 때 가까이 왔을 때 변신 눌러서 잡아주시고 바로 스타트 눌러서 MOAB 등급의 풍선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잡아주세요. 그럼 이제 딱 다 잡을 때쯤 변신이 딱 풀렸죠 또. 그쵸? 이걸 이용해서 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농장을 좀 더 지어줄 건데 좀 애매하다. 그냥 여기다 짓지. 이렇게. 다음 라운드에 이제 48라운드인데 그 뭐야 세라믹 풍선이 나오면은 변신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라믹 풍선이 나오면은 나왔죠? 변신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요. 변신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변신을 한 번 안 눌러줬다. 그럼 세라믹 풍선 굉장히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막 가가지고 이제 다 잡히는데 변신 누른 상태에서 세라믹 풍선을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제거하고 3분의 1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한, 가다가 어차피 다 잡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제 농장을 다 팔아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 원숭이 마을 지어주세요. 원숭이 마을 효과가 이제 물어보신 분들 몇몇 있는데 그냥 이 주변에 이 반경에 이제 타워를 지으면은 10%를 싸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숭이 마을이 이제 1920원이니까 대충 한 2만원짜리 건물 지을 때는 요거 이제 지으면 2천원이나 싸지기 때문에 원가를 뽑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판매가가 저는 이제 99%이기 때문에 20원밖에 손해를 안 봐요. 1920원에 지어서 다시 팔면은 1900원이에요. 그러니까 20원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은. 그리고 이렇게 공장 준비 해주시고
여기다 이렇게 이쁘게 15,000원만 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리고 스타트 누르고 이제 바나나 연구시설 이렇게. 그 다음 라운드가 49라운드, 49라운드 좀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드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죠? MOAB 정도의 풍선 이렇게, 이때 변신 한번 눌러주시고 이따 세라인 풍선 하트로 된 거 나오거든요? 그때 지금 변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이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팔아주세요. 농장도 어차피 바나나 하나만 먹고 팔아도 굉장히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냥 다 팔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원숭이 그 마을 굉장히 싸게 짓기 위해서 여기다가도 이제 원숭이 마을 하나만 더 두도록 할게요. 이제 12,000원인데 보시면은 짓고 보면 이제 1,200원이 싸졌죠. 그쵸? 10% 싸져서 1,200원 싸졌죠. 요거 업그레이드하고 요 12,960원짜리 업그레이드 할 때까지만. 그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근처에 능력 쿨다운 20%가 감소해요. 그러면 이제 무한 변신이 가능하거든요. 두 마리로도. 두 마리로 무한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까지 업그레이드 할 때까지 빨간 풍선 변신 왼쪽 업그레이드하고 나머지 이거 팔아주시고 한 번 더 변신 MOAB 등급의 풍선 나왔을 때 한 번 더 변신 이렇게 깔끔하게 잡았죠. 그리고 이제 공장 두 개로 이제 그 태양신 타워를 슬슬 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사거리가 다하니까 그냥 여기다 지을게요. 이쪽에다 짓는 게 이득일 것 같고. 그쵸? 사거리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슈퍼원숭이는 여기다 이제 슈퍼원숭이를 박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공짜원숭이가 50라운드에서 또 나왔는데 공짜원숭이는 좀 앞에다 박는 게 나을 것 같죠? 변신 MOAB 등급의 풍선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변신 한번 눌러주시고요. 어차피 무한변신 돼요. 지금 요거 이제 원숭이 마을 왼쪽 거 이제 끝까지 올렸기 때문에 무한변신 되고. 그리고 이거 레이더 스캐너는 업그레이드 해놓도록 할게요. 이 슈퍼원숭이가 슈퍼원숭이가 이제 그 캐모풍선을 볼 수 있게 원래는 이제 다트원숭이만 있었으니까 이거 레이더 스캐너를 업그레이드를 안 해놨었는데 슈퍼원숭이를 지으니까 해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태양신 타워 이렇게 지어주시고요. 변신 한번 눌러주시고 변신 풀릴 때쯤 또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스타트 그리고 또 변신 풀릴 때쯤 또 눌러주시고 이게 무한변신이 돼요 지금은. 이렇게 변신 계속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자동시작 요거 이제 풀도록 할게요. 이제 스타트 버튼 누르기도 귀찮으니까 어차피 킬각은 그 클리어 각은 나왔고 변신 계속 해주면서 이제 앞에다가 태양신 타워 이렇게 지어주시고 또 이제 변신 한번 해주시고 변신 키를 그냥 계속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변신 풀 있는데 한 6시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변신 풀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태양신 타워만 이제 엄청 박으면은 괜찮거든요. 깼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이제는 변신을 안 눌러도 돼요. 60라운드 되니까 이제 MOAB 등 뭐였지? ZOMG인가? 뭔가 발음하기 힘드니까 그냥 MOAB로 통일할게요. MOAB 등급의 검은 풍선이라고 할게요. 60라운드에 이제 저 풍선이 나오죠. 굉장히 좀 빡셀 수가 있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농사를 미리 지어주신 분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이제 또 쉽게 잡을 수가 있죠. 검은 풍선이 한 검은 풍선이 입쯤 오자마자 녹았죠. 그쵸? 이렇게 굉장히 쉽게 클리어를 하시면 돼요. 이제 홍짜 원숭이 한 마리 더 나왔는데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짓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태양신 이제 4개 그쵸? 돈 수급 계속 해주시면서 그냥 여기서 태양신 타워만 계속 늘리면은 일단 클리어는 한 거예요. 클리어는 했으니까 너무 이제 뭐 걱정하지 마시고 쉽죠? 굉장히 숙련 모드라고 해서 뭐 그렇게 쫄 필요는 없고 그냥 풍선이 한 단계만 더 업그레이드돼서 나온다. 근데 이게 웃긴 점은 이제 그 MOAB 등급의 풍선 이거 검은색 다음 버전이 없기 때문에 85라운드는 똑같이 나와요. 85라운드는 저 이제 검은색 풍선 다섯 대가 나와요. 다섯 대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쉽게 잡으면 되고 이제 제일 문제는 84라운드에요. 84라운드가 진짜 힘들어요. 검은 풍선하고 빨간 풍선 그 빨간 풍선 검은 대형 풍선하고 빨간 대형 풍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84라운드가 진짜 고비인데 그거는 이제 태양신 타워 어차피 이렇게 계속 짓다 보면은 어차피 막게 되거든요. 맵도
맵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이용해서 이제 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슬슬 이제 여기 있는 것들 다 팔아도 돼요. 다 팔고 이제 막 태양신으로 도배를 해도 되고. 지금 귀찮아서 이제 변신도 안 하잖아요. 이제 태양신 타워 한 3개쯤만 지어놓고 하면은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뭐 요거는 다 팔도록 할게요. 이렇게 갑자기 아 이거 좀 억울하네. 방금 좀 억울했던 게 뭐냐면은 이 마을을 팔자마자 캐모 풍선이 나왔어요. 그래서 캐모를 못 때리는 장면이 나왔는데 좀 억울하네. 이거 팔자마자 캐모 풍선이 나와가지고 그 마을은 요 오른쪽 업그레이드로 할게요. 이제 오른쪽 업그레이드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태양신 타워한테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돈 모은 만큼 슈퍼원숭이를 더 지어주도록 할게요. 검은 풍선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쵸? 난이도가 확실히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보시면은 그 이 6시 방향 하단에 RBE라고 있어요. RBE 그쵸? RBE 보이시죠? 막 78,256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게 풍선 라이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원숭이 얘 한 마리로 치자면은 다트를 78,256 이렇게 78,256번 던져야지 되는 풍선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트 훈련 시대 때문에 이제 막 이제 다트도 폭발하고 이제 다트가 관통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보자면은 이제 다트가 이제 다트 하나당 이제 빨간 풍선 하나 때린다고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빨간 풍선은 이제 12만 번 터뜨려야 된다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제 풍선의 어느 정도 이제 난이도 RB가 높을수록 이제 풍선들이 막 좀 어렵겠죠. 그렇죠? RB가 지금 12만 7천인데 검은 풍선 막 나오고 막 그러고 있죠. 약간 그렇게 보시면 돼요. RB가 그냥 약간 풍선의 라이프, 풍선의 체력. RB도 이제 높은데 풍선이 이렇게 겹쳐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어려운 라운드죠. 그게 RB가 높으면서 풍선이 엄청 겹쳐서 나오면은 그게 어려운 난이도인데 이제 RB는 높은데 풍선이 이제 떠듬떠듬 막 짤짤이로 나오면은 이제 굉장히 또 막 어떻게 보면은 쉬운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RB도 높고 이제 풍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난이도가 굉장히 이제 막 어렵고 쉬워질 수가 있어요. 물론 RB 자체가 낮으면은 굉장히 쉬운 난이도예요. 그냥 이게 그 매 라운드마다 그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이제 16만 8천까지 올라왔죠, 난이도가. 굉장히 잘 맞고 있죠. 그쵸? 84라운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84라운드도 이 정도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RB가 아까 17만까지 갔다가 9만 8천이 됐죠. 굉장히 쉽죠. 입구컷이 됐죠. 덕분에 80라운드가 79라운드가 어렵고 이제 80라운드는 굉장히 쉽죠. 그쵸? 그리고 다시 81라운드에 15만원까지 올라갔어요. RB가 이거 이제 그냥 잘 기억하시면은 이 라운드는 쉽구나, 이 라운드는 어렵구나, 이런 거 이제 계산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20만까지 갔죠. RB가 20만까지 갔다가 83라운드에 이제 좀 떨어질 거예요. 83라운드에 또 입구 컷이 될 거예요. 83라운드에 이제 18만 됐죠. 20만에서 좀 떨어졌죠. 그쵸? 입구 컷이 돼요. 빨간색하고 이제 파란색 등급의 이제 대형 풍선만 나오기 때문에 83라운드는 쉽고 이제 84라운드가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태양신 타워 좀만 더 짓도록 할게요. 이제 84라운드 32만까지 돌파했어요. 전투력이 32만이에요. 굉장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숙련 모드에서 84라운드가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또 녹았죠. 이제 85라운드는 기본 일반 모드랑 똑같이 요 검은 풍선 5기만 나오고 끝나요. 이렇게. 그쵸? 물론 지금 이제 마을 스킬을 써도 더 쉽게 잡을 수 있는데 뭐 이 정도의 이제 태양심 타워가 있으면은 이렇게 깰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걸로 이제 숙련 모드 이제 설명을 잘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코스마다 좀 설명을 다 해드렸고. 그러니까 뭐 일반 모드는 RB 같은 거 이제 볼 필요는 없는데 이제 숙련 모드에서는 이제 RB 보면서 이제 뭐 약간 플레이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하기도 해요. 그게
RB 보고 갑자기 높아졌네 하면서 이제 원숭이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되고, 일반 모드에서는 막 그 업그레이드 막 대충대충 해도 막 잘 넘어가고 하니까 뭐 깨시는 분들도 많고 일반 모드는. 근데 숙녀 모드는 진짜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일반 모드 하시다가 숙녀 모드 처음 들어오시면 적응 안 돼가지고 저도 이제 한 그 막 타르갱하고 이런 거 일반 모드로 다 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숙녀 모드 들어가서 원숭이 도로 2맵 깼는데 핸드폰 그 모바일로 한창 할 때 깼는데 이제 깨는데 한 2-3일 걸렸어요. 원숭이 도로 한 맵 깨는데. 약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숙녀 모드에 대해서 이제 공략을 모두 마쳤고요. 이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이제 뭐 요청하실 맵. 그러니까 숙녀 모드는 요청해주지 마세요. 숙녀 모드는 이제 일반 모드부터 다 공략을 하고 이제 이거 숙녀 모드 공략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숙녀 모드를 제외한 이제 다른 이제 일반 모드에서 공략을 이제 뭐 이 맵 어떻게 공략하는 거 보고 싶다 하시는 거 이제 뭐 댓글로 적어주시고 이제 뭐 궁금한 점도 이제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이제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려요. 일단은 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이제 구독자도 꾹 눌러주세요. 구독자도 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걸로 이제 공략 마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